보송이들 송이에요. 저번에 처음으로 선보여드렸던 컨텐츠인 비오트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바로 비오트 2탄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 비오트 컨텐츠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즘 뜨는 브랜드 소개해가지고 비오트예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브랜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맛땡킴입니다. 맛땡킴은 요즘 옷좀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반팔티라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해서 과연 이 브랜드가 내 소개가 필요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장한 맛땡킴 제품들 몇 가지를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예전 송민수 컨텐츠에서 맛땡킴 지갑 실버 색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주셔서 바로 이제 품절 걸려버리고 조금 뿌듯.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의류랑 가방이에요. 맛땡킴 가방은 나일론 소재 같은 되게 스포티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굉장히 캐주얼해 보이는데 형태 자체가 되게 쉐입이 잡혀있는 그리고 무난한 형태라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장소에서도 활용이 되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앞부분이 버클로 되어 있고요. 후기를 보니까 이 버클 여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냥 버클을 잡고 당겨주시면 정말 무리 없이 열수 있는 가방이에요. 안에 수납용이 정말 짱짱한 가방이기 때문에 보부상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포인트백 말고 데일리한 디자인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과한 로고 플레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착용해 줄수 있는 가방이고요. 다른 컬러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맛땡킴의 두 번째 제품은 조거 팬츠예요. 이게 이제 차콜이랑 블루, 배색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있어서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제품입니다. 총장이 111cm 정도로 되게 길어요. 그래서 조거 팬츠 형태라서 바닥에 막 끌리고 그렇진 않지만 밑에 곱창이 예쁘게 치는 되게 와이드하고 편안한 제품이에요. 이 배색 덕에 되게 트렌디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데요. 요즘 트렌드인 고프코어 룩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배색된 블루 원단이 되게 톤 다운된 블루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쉽게 매치해줄 수 있고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맛땡킴 로고 플레이도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요. 혹시 조거 팬츠 찾으시는 분들 맛땡킴에서 쇼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맛땡킴 제품은요. 제가 여름이 오기 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여름이 바로 와버려서 한 번밖에 못 입고 나간 그런 비운의 아우터입니다. 근데 진짜 가을 시즌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거 두루마뚜루 여기저기 걸쳐줄 수 있는 그런 쉬운 아우터거든요. 등판에 아주 크게 맛땡킴 로고 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오일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한 일반 바람막이 소재와는 살짝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스티치 디테일도 들어있고 파이프라인 디테일도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반 검정색 바람막이랑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곳곳의 디테일들이 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글로시한 광택 덕분에 하나만 걸쳐줘도 포인트가 정말 짱짱하게 되고요. 가을이 기대되는 이유는 반팔 위에 걸쳐줘도 좋지만 후드 위에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맛땡킴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아식스입니다. 아식스는 워낙에 오래된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즘 뜨는 브랜드, 비오트 콘텐츠에 넣은 이유가 뭐냐? 요즘 정말 핫한 신발입니다. 제가 이번 편에 신발을 몇개 가져왔는데 바로 뒤에 나올 살로몬이랑 더불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운동화들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식스 제 벤처 모델이 아이앱이랑 콜라보하고 어디 키코 랑 콜라보하고 여러 군데랑 콜라보를 하면서 다시 좀 트렌디하게 돌아온 그런 제품인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입고 되자마자 싹 품절이 됐고 7월에 한번 입고가 됐대요. 지금 사이즈별로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지금 빠르게 품절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 운동화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사이트 켜가지고 자기 사이즈 있나 봐야 될 거예요. 아식스는 원래 착화감이 좋다고 소문이 난 브랜드이기 때문에 착화감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좋고 워낙에 스포티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긴바지랑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흰 양말에 반바지 이렇게 매치해줘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저는 조금 동글동글하고 큰 느낌으로 신어주고 싶어서 원래 운동화를 240에서 245 이렇게 착용을 해주는데 이 아식스 제벤처 제품은 245를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동글동글한 그런 운동화 느낌으로 신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색상이랑 디자인이 있는데 다 아식스만의 감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컬러 말고도 좀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워낙에 인플루언서들이랑 페피들이 자주 착용하는 제품이라서 핫하니까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셀러문인데요. 앞에 아식스를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말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운동화 브랜드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친구한테 빌려온 모델인데 이 제품은 콜라보 제품 한정판이라서 지금 구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셀러문 유명한 제품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고 앞 위에 셀러문 조그맣게 로고 박혀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게 제일 유명한 제품이고 한번 셀러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 있을 테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셀러문이나 아식스 같은 스포티한 브랜드의 운동화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고프코어 룩이 조금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등산화나 러닝화 느낌의 운동화들이 이렇게 일상복이랑 믹스매치하는 느낌으로 잘 신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셀러문은 원래 러닝화 등산화로 유명한데 딱 봐도 지금 엄청 스포티하죠. 일상복이랑 매치해줬을 때 귀엽게 매치가 되는 제품입니다. 셀러문은 그래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 셀러문 치면은 아주 여러 페피분들의 착용샷이 있을 거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뭐 착각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좋고요. 제가 신은 이 모델은 유난히 가볍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매물로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정보는 적어두고 갈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큐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브랜드 이름 너무 귀여워요. 이게 가방 브랜드인 줄 알고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의류도 전개하고 그 외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전개하는 걸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전개하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가방이 제일 귀여워. 가방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가방은 너무너무 귀여운 핑크색 포켓백이에요. 앞에 포켓이 두 개 이렇게 달려있고 되게 납작한 형태 가방이라서 처음에는 예쁘긴 한데 수납력에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가방이었거든요. 이 가방의 수납력을 책정할 때 물티슈를 항상 넣어봅니다. 물티슈 되게 부피감 있고 빵빵하잖아요. 그걸 넣어봤을 때 얼마나 넉넉하게 들어가는지 수납력이 너무 좋아서 되게 여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쉐입도 예뻤는데 수납력도 짱짱했던 그런 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달려있는 스트랩 자체가 숄더백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길고 여유롭게 달려있어서 편하게 착용이 가능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방도 핑크색 귀엽고 완전 Y2K 무드고 포인트백이고 다 좋은데 제가 같이 매치해준 스타 키링이 있어요. 알루미늄 소재로 된 귀여운 키링이거든요. 그걸 가방에 달아줬더니 글쎄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지금 보니까 몇몇 제품들이 솔드아웃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재입고 된다고 인스타그램 공지를 올리시는 것 같으니까 공식 인스타 계정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키링이 처음에 조금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메탈 소재이다 보니까. 근데 딱 받았을 때 너무 귀엽고 가벼운 아주 포인트가 톡톡히 되는 그런 키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방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키링 같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이 큐리라는 브랜드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의류를 시도를 해봤어요. 너무 귀여운 별 모양이 그려진 티셔츠가 있길래 멜란지 그레이에 버건디로 배색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골랐는데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Y2K 무드 물씬 나는 별 모양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 옆구리 뒤쪽에 큐얼 브랜드 로고가 아주 미니멀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로고 플레이하는 것보다 이렇게 귀엽게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회색에 버건디 배색인데 이게 세 컬러가 있거든요. 그중에 화이트 색깔은 앞에가 스커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 받으면 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윤세라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은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런던 베이스로 제품을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각 시즌마다 스토리가 있는데 이 패션이랑 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룩북을 보면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이 브랜드에 한번 입문을 해보고자 베스트셀러를 찾아
찾아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 브랜드에 제가 반하게 된 이유. 저는 원래 볼캡을 착용할 때 얼굴형 때문에 깊은 머리 부분을 가진 볼캡만 착용을 해왔어요. 이 제품은 제가 유일하게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일론 캠프캡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되게 얕고 여기가 플랫한데 제 얼굴형을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게 커버를 해주고 이렇게 뽀글머리랑 매치를 해주니까 오히려 더 스포티하고 개구쟁이 느낌? 그렇게 예쁘게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나일론 캡들이 워낙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나일론 캡 어디서 사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윤세 제품, 이 차콜의 앞에 자수로 빨간색 자수 놓여진 이 예쁜 제품 추천드리고요. 이게 나일론 캡이 너무 좋은 게 일단 얇아서 모자를 썼는데도 시원하고 자유자재로 모양이 움직이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머리에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그 빨간색 별꽃 같은 자수는 윤세의 시그니처 로고라고 해요. 되게 메탈릭한 느낌이 나는 스포티한 볼캡이었습니다. 윤세의 다음 제품은 헤어클립이에요. 얼핏 보면 그냥 집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꽂아주거나 양쪽에 꽂아주면 너무너무 귀엽게 연출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워낙에 볼드하고 메탈 소재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무거워서 막 흘러내리고 머리 잡아 뜯기고 이럴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되게 가볍고 머리를 잡아주는 지지력이 되게 뛰어나서 제가 처음에 연출한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네 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제품이고 그 집게마다 다른 로고가 살짝살짝씩 변형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윤세의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을 전하자면 8월 말에 가로수길에 쇼룸을 오픈할 예정이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오프라인으로 좀 보고 구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월 말에 꼭 가로수길 쇼룸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인앤양 인하모니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 알고 있기로는 세라믹 브랜드였어요. 근데 또 오랜만에 브랜드 이렇게 서칭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어페럴을 같이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라믹이랑 의류를 동시에 같이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앤양에서 추구하는 무드가 담긴 사진을 의류에 옮겨 담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제가 그중에서도 선택한 제품들은 옷 하나랑 가방 하나인데 이 두 제품 모두 사진이 담겨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룸백이라는 가방은 되게 감성감성한 아주 그리고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백으로 매주기 좋은 그런 제품인데 사진 자체는 무채색인데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아져 있는 모습이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어서 포인트백으로 매주기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수납력은 역시 아주 짱짱했고요. 물티슈 하나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숄더백으로 딱 메어줬을 때 그 매는 부분 스트랩이 두꺼워가지고 어깨가 아프지 않고 장시간 매줄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원단을 잘 보시면 살짝 광택감이 도는 실키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무드로 매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보니까 멜버른에서 촬영한 사진을 콜라주해서 프린팅한 제품이라고 해요. 딱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같이 착용을 해본 의류는 메쉬탑 같은 소재의 제품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사진이 박혀 있었냐면 그 비행기 안에서 볼 수 있는 창밖의 구름 풍경 있죠. 그게 이제 프린팅 되어 있는 메쉬탑이었는데요. 크롭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기장이고 소매가 굉장히 길게 내려와서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목 부분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입고 벗을 때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입고 나서 착용감은 너무너무 편했고 이런 메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반팔들이랑 레이어드 해주기도 정말 용이한 제품이기 때문에 레이어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더 콜디스트 모먼트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볼캡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이 앞부분에 다 전면 자수 처리가 되어 있는 볼캡이에요. 이 볼캡이 두 가지 사이즈를 선택을 해줄 수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깊게 쓰는 형태의 볼캡을 좋아해서 여성 추천 사이즈를 구매를 했더니 조금 저한테 얕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되게 깊게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사이즈 선택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후기를 다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그렇게까지 깊게 안 쓰고 저처럼 이렇게 동그란 두상인 분들이 많이 없어서 여성 사이즈로 구매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볼캡은 제가 본 볼캡들 중에 패턴이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짜여있는 볼캡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앞부분에 여기 주름 같은 게 하나 박혀있거든요. 볼캡을 딱 썼을 때 이렇게 이마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여기가 동그랗게
동그랗게 보정되는 느낌의 볼캡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자기 두상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보정 효과 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유행하는 그 메쉬 볼캡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형태로 핏감이 빠진 제품이니까 이렇게 푹 깊게 눌러 쓰고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브랜드에서 너무 기대했던 제품은 원래 이 볼캡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살짝 얕은 바람에 아 이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후드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 너무 귀여운 춤추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후드티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제 가을 겨울에 후드티 브랜드들 많이 전개를 할 텐데 일단 무조건 벌룬핏의 드롭숄더 되게 박시한 후드티여야 되고 그리고 입었을 때 레이어드티가 예쁘게 나와야 되는 그런 후드티입니다. 모자도 되게 사이즈 크게 나왔고 원단 자체가 기모가 아닌데도 엄청 탄탄해요. 요즘 후드티들 다 덤블 워싱 덴타 가공 이런 거 되어 있죠. 세탁했을 때 수축을 최소화하는 가공 되어 있고요. 진짜 어깨 좁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정말 흐물거려서 내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볼품없는 느낌의 후드티 말고 내 체형이 약간 동그랗고 아방하고 되게 예쁘게 A핏으로 딱 보정을 해주는 그런 후드티를 좋아하는데 딱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시보리 말할 것도 없이 짱짱했고 후드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여기 볼캡 맛집인데 저는 여기 후드티 맛집으로 부르려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러프넥이라는 신발 브랜드예요. 되게 볼륨 감 있고 청킹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예요. 여기가 그리고 특별한 점이 뭐냐면 핸드메이드야. 한번 주문하면 조금 걸려요.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그만큼 정말 튼튼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나오고 되게 생긴 건 불편하게 생겼는데 착화감이 좋아요. 이 러프넥에서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부츠. 부츠가 밑에 아웃솔이 되게 청키하고 볼드한 느낌이 나는 부츠들 생산하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츠들 신어주면 딱 원피스나 치마, 뭐 짧은 옷들이랑 입었을 때 발목 얇아 보이고 키 커 보이고 되게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밀라 엔지니어 부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옆에 버클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발목 부분에 살짝 주름지는 거 되게 밀키한 브라운 색감 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안 그래도 러프넥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이 형태가 어디서 나온 디자인이냐면 예전에 증기기관차의 열 기관을 관리하던 파이어맨들이 신던 그 엔지니어 부츠가 있대요. 그게 신고 벗기 편해야 돼가지고 되게 통이 넓게 제작된 게 특징인데 그대로 따와서 되게 통 넓고 청키하고 뭔가 되게 투박해 보이면서도 예쁜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앞부분은 살짝 스퀘어 토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굽부분이 두께가 있다 보니까 살짝 무게감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워낙에 만듦새가 좋은 제품이라서 오래 신어도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저는 잘 신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 이번에 도전하는 신발이 하퍼 클로그, 그러니까 클로그 제품이에요. 요즘 또 클로그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이런 거는 부츠컷이랑 맨발에 신어줘도 예쁘지만 양말 길게 올려 신어주고 짧은 바지랑 입어줘도 예쁘고 생긴 모양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룩에 본인 취향껏 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앞에 벨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 는 샵 아모멘토입니다. 이 브랜드는 원래 셀렉샵으로 운영이 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아모멘토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여러 브랜드가 이제 입점되어 있는 편집샵 느낌으로 사이트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체 브랜드 아모멘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모멘토는 여성복인데 되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라인 그리고 미니멀한 라인을 전개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되게 귀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동시에 드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중에서도 귀여웠던 반팔, 하트 반팔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키라는 권은짐 작가님이 있어요. 이 일러스트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컬러는 두 가지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레드 컬러입니다. 여기 가슴 부분에 귀여운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 배꼽 부분에는 또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반팔이 뭐 귀엽고 경쾌하고 너무너무 다 좋은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역시 핏입니다. 아모멘토가 진짜 핏을 기가 막히게 뽑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그 제가 요즘 맨날 좋아한다고 하는 그 애매한 핏 뭔지 알죠? 살짝 짧게 내려오는 소매에 크롭도 뻑시한 핏도 아닌 되게 애매한 기장감.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또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하트 레터링 티, 레드 컬러로 선택을 해줬고 빨간색이지만 되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티입니다. 저는 근데 이 아모멘토가 바지 맛집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거 친구한테 빌려온 제품들이거든요. 보여드리는 바지가 세 컬러가 있는데 그중에 블루 컬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위아래로. 한쪽은 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탄탄한 조거 팬츠 같은 원단이고 데님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바지예요. 딱 입었을 때 되게 동글동글하게 스트레이트 핏으로 내려오는 그런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살짝 물 빠져있는 듯한 그런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제품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허리 밴딩이고 이러니까 되게 조거 팬츠, 스웨트 팬츠 같은 느낌이 나는데 주머니 쪽 보시면 그 데님들만 가지고 있는 그 미니 포켓 있죠? 그거랑 뭐 뒷주머니, 밑단 처리 같은 거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데님 같은 느낌이 나는 되게 오묘한 팬츠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되게 여유롭게 세미 벌룬 핏 정도로 착용이 됐고요. 활동할 때도 되게 편안한 거 보니까 넉넉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샵 아모멘토까지 여러 가지 브랜드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비오트 영상은 제가 뭐 내돈내산 한 것도 있고 친구한테 빌린 것도 있고 브랜드에 제가 직접 컨택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지원해주셔서 제가 직접 착용샷까지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직접 서칭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구성한 컨텐츠니까 계속 믿고 시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 비오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브랜드는 뭐였는지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브랜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 브랜드 리스트업해서 끌어모아서 3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